아수라장이었고, 자, 저기 다이빙벨 보셨는데, 그 모여서 그 아수라장인 상황이 그대로 시작된 거죠, 그날부터. 그리고 아이는 일주일 만에 올라왔고, 저는, 제가 그렇게 담담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딱 멈출 거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아, 구조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멈춘 거예요. 왜냐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엄마는 압니다. 직감적으로. 구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3일째쯤에 알았어요.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3일쯤 지나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뭘 했냐면, 아빠는 팽목항을 지켜. 나는 체육관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정부 관계자들이, 관계 부처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으니, 팽목에도 있었고 체육관에 있었는데, 그때는 체육관에 있었어요. 체육관에 있었으니 난 이 상황을 알아보고 이제 그 이 부모님들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아보겠다 해서 체육관에 있어서 이제 대표들끼리,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대책위 활동을 했었어요. 첫날 지나가고요. 이튿날 지나가고 혜경이 구조라고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이튿날인가 대통령이 왔었죠. 대통령께서 직접 내원하셔서 철저하게 이 구조작업을 하게, 전 부처가 다 달려들어서 철저하게 구조작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철득까지 하고, 그 벌떼 같은 그 성화를 이렇게 그냥 피하고,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확신을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고 나니 그 오후에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팽목항 상황을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도 올라오는 돌아오는 해경배는 없었고, 구조되는 인원은 아무도 없었고, 그 아수라장에서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고, 그 바다를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이튿날까지 지속되면서 대통령 각하 오시고 나서 변한 건 뭐냐면, 미디어 체육관, 그 큰 체육관에 미디어 하나 설치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3사, KBS, MBC, SBS 3사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똑같은 구조 장면이 계속 리뷰어돼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개뿔, 실시간 생방송 개나줘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알게 되고요. 3일째 되는 날 다이빙벨에서 보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3일째까지는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정부에서 변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방송에 뭐라고 나왔죠? 700명 투입되고, 뭐 수백 발의 조명탄, 첫날에 제가 조명탄 그것도 그냥 쏜 게 아니고요. 어두운 밤바다에 구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눈에 버젓이 들어오는데, 밤에 구조작업을 합니까? 라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빛도 없고, 조명탄 쏴서, 그 현장에 조명탄 쏴서 구조하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조명탄을 쏘는데 제가 한 발인지 두 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구조인 인력 보셨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5일째인가요? 저도 거의 반 미쳤죠. 진인척들이 다 달려들고, 진도 체육관도 꽉 차고요. 팽목항도 꽉 차고요. 5일째인가 됐어요. 아까 그 해경청장이랑 해수부장관 그 팽목항에 그걸 뭐라 그러죠? 대책본부라고 설치된 그 팽목항이 하여튼 동네 면사무소 같았어요. 어쨌거나 책상을 놓고 앉아서 매일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핑을 하는데 구조는 안 되고 있고 올라오는 아이들은 없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구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상황들을 계속 브리핑만 하고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5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도 지났고 에어포켓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고, 심해 50m까지 배가 처박혔대요. 300명을 이끌고 그냥 고로록 수장이 된 거죠. 물었어요. 그 대책위 회의를 할 때. 자,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이미 생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떠나서 아이들이 5일이 지나면 바닷물이잖아요. 그러면 어째 보면 부패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물어봤어요. 자, 청장님, 생존자가 있어요. 있는데 내려갑니다. 잠수부 두 명이 정조기를 맞춰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시간씩 밖에는 작업을 못해요. 두 명이 짝을 이루어서 내려가는데 갔어요.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어요? 산소마스크를 씌워요? 잠수복을 입혀요? 자,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냥 나오면 수압에서, 자,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되죠? 50m예요. 25m에서 반드시 한번 씌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배가 터지지 않는답니다. 수중 뭐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잠수사도 그렇게 해서 50m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번을 쉬고 올라온다고 쳐요. 자,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한번 쉬었어요. 자, 구조를 했습니다.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를 가지고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장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들이 책상을 뒤엎고 난리가 나고 니네들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다 거짓말이니, 여지껏 했던 게 다 거짓말이니 청와대로 가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진도 대교까지도 걸어가서 그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막죠. 밤새 걸어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진도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막혔습니다. 못 간대요. 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경찰 병력이 지금 안 보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보고가 옵니다. 누구누구 아빠 계십니까? 누구누구 엄마 계십니까? 아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데리러 오십시오. 오아해가 되어서 그 부모들이 이제 백목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직도 정말 모르겠는 게 아이들이 시신을 올려서 자, 바지선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린다 그랬죠. 백목항에서. 아이들이 상태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온 아이들, 축축하게 젖은 아이들, 금방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아이들, 상처가 있는 아이들, 이미 부패가 시작된 아이들,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구조를 한 건지 아니면 올라오는 아이들을, 그렇죠, 탈출했다라고 생존자들은 이야기하고 3일 동안 구조를 직접 선내에 들어가서 잠수사가 잠수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부유되는 아이들을 구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바지선에 그냥 이렇게 안치를 했다가 그 난리를 치니까 데리고 왔는지 그것도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 현장에 어쨌거나 그 구조작업을 했던 해경들은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있죠. 총 책임을 졌던 해경 1, 2, 3정 정장은 징역 4년으로 지금 구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304명이 목숨을 도륙당한 대학살입니다. 선장 재판했는데요. 34년인가? 잘 모르겠네요. 36년? 예.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형 선고를 받아도, 몇백 년 사형 선고를 받아도 304명의 목숨을 계산을 하면 몇천 년 사형 선고를 받아도 못마땅한 그 사람이 36년 그냥 형을 받고 말았어요. 이것이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의 실체고요. 그 현장에 생생하게 저희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셨죠? 다이빙벨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21세기 이 지구가 달나라 갔다 오는 세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그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세월호 사건 언론에서 그렇게 조작질을 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보도는 그렇게 나갔고 언론의 오보 때문에 구조하러 오던 인력들도 다시 돌아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언론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정부 얘기 듣지 마시고 세월호를 들으시려면 저희 유가족에게 들으십시오. 생방송으로, 그것도 전 국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으로 어쨌거나 방송이 나갔고 그 생생한 생방송에 생명을 수상시키는, 도륙시키는, 부모 앞에서 자식을 학살시키는 그 과정을 저희는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 알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지구서 저 건너편에서 여기 멀리 LA까지 미국까지 날아왔습니다. 저요 아프리카도 갈 거고요. 달나라에서 오라 그러면 달나라까지도 갈 겁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에 관심 가져주시고 진실을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피해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피해자신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원인도 찾으셔야 되고 피해자들이 증거품도 다 회수하셔야 되고 수집하셔야 되고 피해자들이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피해자들이 대통령도 찾으러 가야 되고 피해자들이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 한국의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월호가 뭐 모든 사건들이 그렇듯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월호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 극명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나눴던 구분했던 계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방금도 언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유언비어들이 퍼뜨려졌었고 사실은 대통령이 5월 16일, 5월 20일경에 첫 번째 국민 담화를 했을 때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를 흘렸었고 그리고 나서 국민 정서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8월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억울하신 점이 많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우리 말 목소리가 전달해지지 않았는지 근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상처가 됐던 말들 그리고 가장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했던 유언비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지 글쎄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세월호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한테 대놓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지겨울 수가 있...